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그러면 아침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된 정프로와 함께 아침에 머리 스타일이 아주 엉망이었죠. 이제 많이 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오늘 ETF 시장은 어땠는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우리 최창규 네. 본부장님 이제 앞으로 계속 쭉 ETF 관련된 소식은 좀 전해주시는 겁니까? 예, ETF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네. 이제는 섹터 지수, 뭐 업종 구분 이런 것들을 그냥 ETF로 간단하게 설명하는 네. 되는 네. 시대가 왔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ETF 개수가 벌써 526개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정리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제가 나올 줄 몰랐습니다. 네, 네, 네. 사실, 네. 우리나라 최고시니까. 네, 네, 네. 네. 자, 그럼 우리 센터장님과 함께 네. 본부장님과 함께 한번 ETF 오늘 흐름이 어땠는지 어떤 네. 쪽의 ETF들이 또 분위기가 좋았는지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제가 준비해놓은 화면 잠깐 보면서 네.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ETF가 뭐야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리겠고요. 뭐 앞으로 제가 뭐 나올 날들이 워낙 많으니까 예, 뭐 꾸준히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삼성자산 그 운용의 코덱스뿐만 아니라 타사 타운용사 상품도 뭐 궁금한 점이 계시거나 하시면 뭐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실시간 나오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자, 보시면은 단말기 보시면은 일단은 ETF는 기초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기초지수라는 건 뭐냐면 그 ETF의 베이스가 되는 지수고요. 보통 지수 인덱스이기 때문에 I가 들어가 있는 시장 흐름부터 먼저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코스피 200, 코스피 100 선물 모두 다 ETF의 기초가 되는 지수고요. 코스닥 150도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가 등장할 정도로 가장 대중적인 지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로 눈을 좀 돌리시면은요, 좀 특징적으로 보실 게 항생 그리고 항생 H 지수도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HSCI 또는 HSI라는 지수를 기초로 하고 있는 ETF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지수의 흐름도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아시아권 지수들이 상승세를 기록했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ETF들도 상승세로 마감을 했고요. 네. 그리고 금리도 ETF의 주요 기초 자산인데요. 뭐 국고 3년 그리고 국채 선물 같은 경우에도 큰 변화가 없었고요. 그리고 원달러 역시 ETF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니까 원달러 흐름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는 ETF 시세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아유, 너무 많아서 좀 괴로우실 수 있는데요. 제가 네. 몇 가지 포인트 위주로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 아유, 복잡하죠. 굉장히 머리가 아프실 겁니다. 야, 이런 것 이 시간에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코덱스는 저희 삼성자산운용의 ETF 브랜드입니다. 저 여미사님 블랙락의 ETF 브랜드가 뭐죠? 블랙락? 네, 아이시어스. 맞습니다. 네, 블랙락의 아이시어스. 벵가드는? 벵가드. 이런 것처럼 네. 각 운용사는 ETF 브랜드를 갖고 있어서 네. ETF 브랜드만 아시면 ETF가 어느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다라는 정도는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 붙어 있는 200, 여기서부터가 이 ETF가 기초로 하고 있는 지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코덱스 200 선물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아, 얘는 코스피 200 선물을 기초로 하고 있구나. 네, 여기까지 네. 이해하시면 되고요. 인버스 마이너스에 배팅하고 있고 2X 2배, 그러니까 마이너스 2배 코스피 200 선물에 마이너스 2배 수익률을 추종하는 ETF다라고 생각하시면 흔히 됩니다. 얘기하는 곱버스죠, 저게. 맞습니다. 예, 곱버스입니다. 곱버스를 네.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예, 그 밑에 있는 코덱스 인버스 같은 경우에 는 이름이 좀 생략되어 있지만 위에 있는 이름을 추종해 보면은 추론해 보면은 아 코스피 200 선물을 마이너스 한 배로 추종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거래량 상위 ETF를 쭉 보면은요 최근에 오미크론 이슈 이후에 지수가 급락했다가 네. 다시 리커버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네. 때문에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은
곱버스의 거래량과 20일 평균 거래량을 서로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시장은 20일 평균 거래량보다 곱버스 거래량이 좀 많거든요. 네. 무슨 말이냐면 반등을 했지만 나는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어. 시장이 한번 크게 출렁이었으니까 지금 반등은 속임수 반등일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나는 곱버스에 한번 배팅해 볼래 라는 움직임이 나타난 거고요. 그래서 곱버스의 배팅이 사라진다면 20일 평균 거래량보다 곱버스 거래량이 좀 작거나 비슷비슷해지면 아 시장은 이제 상승 쪽으로 좀 기울었구나. 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뭐 파생형이라고 불리우는 -2배, -3배짜리고요. 이제 제가 요걸 살짝 바꿔서 1배짜리로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배짜리 중에서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아, 또 어렵죠. 타이거는 미래자산의 ETF 브랜드고요. 네, 네. 차이나는 그 기초지수가 지향하는 국가, 그리고 전기차, 그리고 솔렉티브는 이 지수를 산출하는 회사 이름입니다. 네, 독일계 회사고요. 네. 그래서 이름 뒤에 솔렉티브가 붙으면 아, 독일계 인덱스 회사가 만든 인덱스를 추종하는 상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가 최고의 히트 상품이에요. 옆에 시가총액 혹시 보이시나요? 시가총액 얼마예요? 예, 2조 8천억입니다. 제가 이제 주변에도 보면 개인 투자분들이 ETF 할 때 있잖아요. 네. 저 정말 많이 들고 계세요. 예. 아 그래요? 예, 차이나 전기차. 네네. 이거 잠깐만 보시면은요 어떤 종목을 담고 있는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시간 되실 때 또 설명드릴 건데요. 구성 종목을 ETF는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PDF라고 포트폴리오 디파짓 파일이라는 이름으로 네. 공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글로벌 X 차이나 그리고 이름이 좀 잘렸는데 글로벌 X라는 글로벌 운용사에서 운용하는 차이나 전기차 관련된 ETF를 7.79% 담고 있고요. 뭐 두 가지를 담고 있고요. EV 에너지 그리고 뭐 BYD 이런 회사들로 구성된 그런 ETF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좀 화면이 좀 작아서 좀 보시기 불편하실 수 있는데 제가 뭐 가급적이면 읽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단말기가 코스콤 한국증권전산이라고 불리우는 코스콤의 체크 단말기의 화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저희도 막 접속해서 볼 수 있는 그 정도 화면인 거죠? 아, 좀 유료 단말기여서요. 제가 이 유료예요? 예. 한 달에 50 얼마라고 들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뭐 3프로 TV를 보시는 뭐 시청자분들은 뭐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차이나 전기차가 오늘 지수가 하락,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굉장히 많았고요. 네. 1361만 주가 거래될 정도로 아 역시 차이나 특히 전기차 테마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시선은 아직도 강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래가 많이 된 게 코덱스 200,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ETF죠. 네. 그다음에 보시면 메타버스, 또 밑에 보시면 메타버스. 예, 역시 메타버스 테마가 최근에 좀 주가 조정을 보이긴 했지만 네, 여전히 좀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는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점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이 화면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의 방향성이 한국이냐 미국이냐 이런 것들을 ETF만 뚫어지게 쳐다보시면 아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차이나죠. 예, 그리고 또 타이거 글로벌 리튬맨 2차 전지니까 이 글로벌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밑에 있는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니까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겠죠. 네. 야 역시 한국은 너무 재미가 없어. 역시 글로벌이 최고야. 뭐 이런 좀 분위기가. 제가 보기엔 좀 안 좋은 좀 이런 투자자들의 시선이 이 ETF의 시세표나 거래량을 보면은 느껴져가지고 국내 투자자들이 이제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보니까 저쪽에 지금 다 몇 딱 한두 개 빼곤요. 다 해외 거예요. 네. 해외 지수 추종이나 네. 네. 그러니까 아직도 참 우리 국내 증시에 대한 ETF에 대한 열기 그러니까.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아직도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다른 쪽은 확실히 좀 많이 지금 네. 안 그래도 오늘 네. 저도 뭐 기자분 한 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네. 앞서 제가 첫 파트에서 인버스 그 곱버스에 개인들이 좀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을 좀 받을 때마다 좀 뜨끔한 게 아, 차라리 좀 미국 관련된 ETF를 샀으면 최근에 변동성이 크게 일어날 때 좀 견딜 수 있었을 텐데 네. 아니면 좀 손해를 좀 덜 보셨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이 좀 밀려오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좀 관심이 있어 보이실 만한 게 뭐냐면은요. 최근에 리오프닝이라고 할 수 있는 여행 레저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또 거래가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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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역시 뭐 밑에 보시면 2차 전지. 네. 그리고 최근에 원유 가격이 좀 많이 출렁였지 않습니까? 네. 원유 가격이 좀 빠져
빠졌기 때문에 원유 선물 ETF 이런 것들이 오늘 그 한국 증시에서는 좀 거래가 좀 많이 됐던 ETF다. 여기까지 좀 정리를 네.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걸 좀 세그멘트를 좀 나눠서 네. 뭐 주식 따로, 채권형 ETF 따로, 아니면 뭐 원자재 ETF도 따로 네. 뭐 이렇게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ETF도 워낙 이제 종류들도 맞습니다. 많고 또 종목들도 많으니까 아, 그 관련해서 이제 하나하나 앞으로 네.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자 오늘 이제 첫 시간이었는데 앞으로 나중 아, 근데 나중에 꼭 그것 좀 해주세요. 요즘에 네. 퇴직연금들 많이 하시니까 예, 예. 그거 ETF도 어떻게 활용하는지 네네. 아, 관심들 많으시더라고요. 네네. 네네. 그런 것도. 자 그러면 ETF 마켓워치 오늘 함께 해주신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뵙겠습니다. 네. 리서치명과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전기차, AI 이런 시대로 간다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공급망을 주도하는 어떤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초과 수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이러한 쇼티지를 한번 겪었고 2000년대 초반에 한번 겪었고 2017년에 한번 또 겪은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의 넘버원 애널리스트 김준성 파트장의 3시간 특강과 레포트까지 담았습니다.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필수 코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